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님, 그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후보님이신데요. 아직까지는 낙마나 사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이번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셨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의사 출신으로서 후보자는 지금 14만 의사 회원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와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의사 집단이 많은 것을 가진 집단이고 대부분이 이런 공직자 윤리에 위배되거나 이에 충돌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14만 의사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뜨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 상당히 당당하시군요. 매우 놀랍습니다. 예. 2017년, 18년 경북대 의대 합사 편입을 지원했다가 떨어진 수험생들이 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인생이 되바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선발 과정에서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는, 특히 우리 부모님이 나는 병원장 아빠를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떨어진 수험생 500명에게 미안하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그건 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장과 학교를 제발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후보님, 병원과 학교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고 계십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대부분의 의대 교수입니다. 분리해서 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은 완전히 다르죠. 예,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국민들께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이슈랑 비교를 하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 수사기관이 관여해서 일기장을 압수수색하면까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정혜영 후보자님은 수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의혹만 이렇게 많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의대 입학과 또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국민 사항이면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답변 거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릴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대 입시와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입장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주시지요.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장관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니까. 의사 면허와 의대 입시에서의 관여를 하십니다. 관계가 네. 없다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네.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나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호영 후보자님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료계의 그런 의대 편입에서의 불공정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주셨고 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약식으로 10개의 국립대 의대에 그 의대 부모를 가진 의대 교수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입학한 사례를 약식으로 조사해 봤는데요. 10개의 국립대 의대에서 8명이 부모가 의대 교수였습니다. 그 중에 경북대는 유일하게 정호영 후보자님의 두 명의 아들만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이이죠. 후보자님. 네. 우리 의대 편입학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노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학교 일에
이때까지 관여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대의 불공정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교육부와 협조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건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필요하다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결정하겠죠. 그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잠깐 후보자로서. 그거는 교육부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의 대답이나 태도가 후보자로서의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정 요청을 좀 드립니다. 우리 정우영 후보자님. 오전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던 거와 오후에 상당히 좀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같은 의대 의사 출신이라고 후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답변 태도가 그렇게 당당해집니까? 의대 후보입니까? 의사 후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보는데 아니, 교육부에다가 물어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피합니까? 정치적 질문입니까? 네, 정중한 태도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